입니다. 천사님이 고유 이름이 있나요? 응? 천사들은 그냥 천사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무한대가 있어요. 천사가. 그 나는 이 내가 천군 천사를 그대로 있잖아. 근데 말이 천군이지 무한대란 뜻이야. 알겠죠? 무한대 천사와 무한대 완전 천사를 거느리고 있어. 여러분 생각에는 일반 천사는 무한대고 완전 천사 대천사는 무한대가 아닌 것 같죠? 에? 둘다 무한대야. 그걸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냥 춤에는 들어가는데 무한대가 와도 다줄 수가 있어. 좋아 안 좋아? 근데 그걸 가지고 오지 않은 자, 천군 천사를 가지고 오지 않은 자는 신인이 아니야. 하늘에서 온 자가 아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은 정글을 많이 보고 있어. 레벨 보고 있죠? 천사 보고 있죠? 천군 보고, 천군은 뭔지 압니까? 나를 따르는 어린애들과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야. 등록자들. 이게 천군이야. 알겠죠? 천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고, 천군은 지상에서 만드는 군대야. 맞죠? 나를 따라오는 이것이 이미 하늘궁 자체가 만장호령형이죠. 만명의 장수 밑에 무한한 내 지지자가 앞으로 몰려온다는 뜻이야. 맞죠? 그래서 하늘에서 오는 자는 천군 천사를 거느리는 게 특징이야. 천군은 음이고 천사는 양이란 말이야. 하늘에서 온 천사와 지상에서 만들어진 천군이 일을 해요. 그래서 그 천군에 천사가 들어가. 맞죠? 천사에는 천군이 안 들어가요. 내말 이해가죠? 땅의 것은 하늘에 못 들어가고 하늘의 것은 땅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 천군 천사는 음과 양의 역할을 해. 알겠죠? 근데 이분은 아마 천사와 대화하다 이름을 알아버린 것 같다는 거는 자기 상상으로 아, 내 그럼 이름을 자기가 예. 천 이름을 자기 스스로 진 거야. 알았죠? 네. 천사가 알아듣기 쉽게 자기에게 이름을 줄 수도 있어. 친해지면은 그 천사를 오래 보관하고 있으면 천사가 야, 내 이름을 앞으로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인데 그거는 천사들이 이름이 있다는 말은 그 지어낸 거고 그 남의 종교를 우리가 비하하면 안 되잖아. 우리는 종교보다 차원이 높은 데 있어요. 알았죠? 초월해서 있어. 그래서 천사들은 이름 자체가 없는 것이 왜 그런지 알아놔야 돼요. 여러분들처럼 나를 내세우질 않아. 알겠죠? 내가 여기다 천사를 넣어주면 이 사람의 천사가 되는 거예요. 맞아, 맞아. 조성리한테 대천사, 완전천사 들어갔죠? 그럼 조성리 대천사예요. 이름이 지어져. 그럴 때는 그 천사의 사명이 조성리 천사라고 대천사라고 들어가. 이름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그러니까 천사는 천군을 만날 때 이름을 지어질 수 있어. 맞아, 맞아요? 누구야, 저? 이상숙 대천사한테 들어간 대천사는 이름이 이상숙 대천사예요. 맞아, 맞아요. 그런데 천사 자체가 이름이 있으면 되나 안 되나? 그럼 여기 들어갔을 때 조정이 가브리엘 대천사 이름 되나? 아, 천사는 여러분이 영혼이 올때 이름 가지고 있나? 그죠? 여러분이 이름을 지은 이름이 김복동이면은 그 영혼이 김복동이로 부르게 되는 거야. 맞아, 맞아. 영혼이 이거 봐. 나는 하늘에서 가브리엘이야. 너 인마 이름이 김복동이가 뭐야? 이러면 인간과 싸우게 돼. 그래 안 그래? 영혼은 순수한 그대로 인간에게 탁 들어와. 천군한테 천사가 들어오면은 그 영이 들어온 그 사람 이름이 박정이면은 박정희가 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내 말이 맞아 안 맞아요? 이게 맞는 말이란 말이야. 이와 같다. 그 집에 태어난 애가 아 나는 영일 때 옛날에 최씨였는데 이 집은 박씨네. 나 박씨로 해줘. 이렇게 시비 걸면 되나 안 되나? 큰일 나는 거야. 영이 성이 있으면은 맞아 맞아. 성과 이름이 있으면 아니 내가 왜 박씨 집에 태어 최씨 집에 태어났어. 나는 박아무개인데 이러면 되나? 그래서 영은 영이나 천사는 이름 자체가
없는 게 원칙이야. 그 이름은 언제 지어져? 천사 이름은 언제 지어져? 천군을 만날 때. 여러분을 만나, 여러분이 천군이야. 천군을 만날 때 이름이 조성리 대천사. 이제 확실히 이해가죠? 그리고 조성리 영은 이 사람을 만날 때 조성리가 돼버려. 부모가 그 영의 이름을 지어줘. 맞아. 내 말 이해가죠? 네. 이제 확실히 깨달았죠? 또 다음 네. 단계. 다음 두 번째요. 경력.